안녕하세요. 인디고 트래블 두부 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1번 예스인지 투어 끝나고 뭐 먹으면 좋을까요? 세븐일레븐에서 간단하게 뭐 먹으면 좋을까요? 하신 분들 2번 야간 비행기인데 늦게 도착해서 식당이 열지 않았어요. 세븐일레븐에서 뭐 먹으면 좋을까요? 3번 그냥 세븐일레븐에서 뭐 먹으면 좋을까요?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들어가서 제가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. 근데 제가 사실 입이 좀 까다롭거든요. 그러니까 까다롭단 말은 대만 음식을 못 먹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레벨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보편적으로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국인이 먹어도 맛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. 세븐일레븐 빵은 맛이 없습니다. 죄송해요 세븐일레븐. 맥주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오셨으니까 다른 해 맥주는 한국에서 드셔. 우리가 일본 맥주, 일본 맥주는 저는 이런 순하리 좋은 게 아닌 이런 그런 거. 대만에서 우리를 크게 드시는 맥주가 여기 하이완 비어 그리고 클래식. 이게 골드 메달이고요. 이거는 클래식인데 이거는 5도고 이건 4.5도. 이게 비교적 부드럽습니다. 여긴 없지만 18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거든요. 그것도 한 번씩 드셔보세요. 두 개도 오신 김에 한 잔씩 드셔보시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생맥주 새로 나온 건데 생맥주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파인애플 달달한 맥주를 좋아하지 않아요. 저는 달달한 맥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자 일단 맥주를 샀으니까 안주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그냥 건어물처럼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비린 맛에 좀 약간 약하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여기 온 김에 대만 건어물 한번 먹어볼까 하면 이거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. 1번 이거 추천해드리고요. 매운맛도 좋아하기 때문에 매운맛 추천드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이게 감자튀김인데 여기에 케찹 맛이 나요. 케찹을 안 발라도 감자튀김에 케찹이 바른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거 추천 추천하고요. 대만 편의점 오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냉동식품이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. 볶음밥이랑 치킨이랑 그리고 스파게티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튀김류는 정말 별로 정말 별로. 스파게티는 딱 냉동맛 특유의 그 냉동맛 나는 거 있죠.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별로 대추 감사합니다. 음료도 하나 추천드릴게요. 음료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달달하지 않은 거 달달하지 않은 거 일식 녹차를 좋아해요. 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번제차라고 그리고 음식들 그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사진들이 많은데 이게 기름진 음식들을 먹거나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뭔가 양심에 찔릴 때 전 항상 이 차를 먹고 있습니다. 쓴맛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 물 사실 때 보면은 그냥 중국어 못 하셔도 되거든요. 그냥 2에 8 뭐 2에 8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행사가 있는 제품이거든요. 그럼 구매하시면 돼요. 여기 산다수도 있다. 산다수 얼마지? 이 브랜드를 좀 가져오고요. 이 제품 많이 추천해주고 있고 한국분 보시면은 파파야 파파야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이게 요구르트인데 알로에 요구르트거든요. 근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.
요트 양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신 분들을, 예민하신 분들은 피해 주셔야 돼요.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. 여기 알갱이가 씹히는 거예요. 먹어볼게요. 꿀물. 꿀물을 먹어요. 꿀물이 80원. 이렇게 큰 게 3,5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다음에 딱 그러면 이 꿀 드릴 거 추천드릴게요. 멀티비네라 이게 하나에 1,600원 정도 하거든요. 이 제품 파우치 형태로 있는 거. 제가 옛날에 대만식 짜장면이라고 하는데 한국식 짜장면은 아니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컵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는 라면을 끓인 다음에 그 끓인 물을 나머지 한 그릇 빈통에 부은 후에 스프를 끓여 먹으면 탕이 돼요. 그리고 하나는 섞으면 짜장면이 되는데 한국식은 아니니까 보시면 제 입맛도 아니에요. 치가 그려진 라면을 먹습니다. 이것만큼. 만원대창 많이 드시는데 대만 온 김에 한 번씩 드셔보세요. 저희 입맛에 안 맞지만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또 맛있다고 하시니까 한 번씩 드시고 추천해드리고요. 이거 맥주 한잔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간단한 게 올 건데 볼 수 있게 만한대찬이 진짜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거 마라가 들어간 만한대찬 좋아한다는 거.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한 번씩 드셔보세요. 마라 괜찮아. 하나에 160원이에요. 38도거든요. 음료수랑 섞어 드셔야 되고 160원이면은 6,000원 정도? 6,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식당 가서 소주 먹으면은 12,000원 정도 하거든요. 38도, 58도 있는데 간단하게 38도. 하지만 저는 맥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좀 센 거 먹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거랑 맥주 섞어 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진짜 좋아요. 사실 대만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아요. 중국 영향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목이 아프다 하시면 이거 아닙니까? 추천드려요.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김밥이 진짜 어렵습니다. 삼각김밥 맛없어요. 맛없기 때문에 삼각김밥은 맛이 없어요. 만두 대만 만두 이거 맛있어요. 추천드리고 그리고 온천 계란도 많이 드시거든요. 온천 계란도 많이 드시는데 나 계란 좋아해요 하시는 분 이것도 한 번씩 드셔보세요. 이거 에그롤 이렇게 많이 샀는데 얼마나 왔냐면 650이니까 한 25,000원 정도 넘은 것 같아요. 25,000원 여행 와서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.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총 금액은 25,000원 정도. 야식치곤 좀 많긴 한데 제가 물이랑 뭐 과자 몇 개 안 샀거든요. 라면은 안 샀어요. 라면은 얼굴 부을까봐 나중에 먹도록 하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제가 순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